안녕하세요. 애니레이입니다. 네, 상하이와 산둥과의 경기는 정말 멋진 장면이 정말 많이 연출돼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김연경 선수 관련 게시물을 보는데 목격담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계셨던 분인가 봐요. 방금 전에 내가 연경 언니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우리 둘이 되게 가까이 있었거든. 언니가 말하다가 잠깐 멈춘 사이에 내가 언니! 이렇게 부르니까 언니가 내 팔꿈치를 살짝 치더니 나를 보면서 엄청 환하게 웃는 거야. 오늘 낮에도 내가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언니가 나를 보더니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야. 언니 진짜 대박이야. 나 옷 안 빨 거야. 또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경기장에서의 되게 멋진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리그의 반이 지났다. 김연경의 중국 리그 여행이 점차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고마워요. 우리에게 성숙하고 듬직하고 믿을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겸손하면서도 실행력이 있고 재미있으면서도 마음 따뜻한 훌륭한 김연경 선수는 여전히 코트 위에서 밝고 뜨거워요. 김형의 좋은 기운을 빌려서 나 그리고 나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내일 그리고 모레 보는 시험 모두 순탄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기를. 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 중국은 대학원 입학도 이제 수능처럼 다 같이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매년 12월에 시험을 보는데 올해는 12월 25일, 26일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김연경 선수는 어쩜 그렇게 오양시시 않는 걸 좋아하는 걸까? 아, 질투나. 네, 그 밑에 댓글에 연경 언니는 누구나 안아줘요. 그냥 에너지로 가득해. 마치 8월처럼 한국 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을 줬어. 고마워요, 캡틴 김. And love you. 永远可以相信金软景. 네, 이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원히 믿을 수 있어. 이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말투인가 봐요. 상하이와 산둥과의 경기에서 정회 중우희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했어요. 21득점. 김연경 선수는 공격 득점 15득점, 블로킹 득점 2득점, 서브 득점 2득점, 모두 19득점. 오양시시 선수가 10득점, 교체 선수로 나온 왕인디 선수가 공격 득점 4득점, 그리고 서브 득점 1득점 해서 5득점. 왕 감독의 이날 평을 보면 오늘 경기는 선수들이 잘해줬어요.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이전 몇 번의 경기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몇 번은 점수가 뒤처졌다가 다시 따라갔죠. 특히 오늘은 후반부에 교체 투입된 선수들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코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우리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팀의 역량으로 이 경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2세트와 3세트에는 조금 끌려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왕 감독은 선수들에게 조금 더 높은 요구를 했는데요. 이기는 경기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1세트는 비교적 쉽게 가지고 왔는데 2, 3세트에서는 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트 위에서 너무 승리에만 급한 나머지 너무 긴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김연경 선수는 연속 서브 득점으로 이날 경기를 시작했어요. 오, 这个是对方前排主攻的一个发球. 上来就是一个发球得分了。对，这个落点其实过了网之后是有下沉的。是，直接看球落地了。 다시 넘어오고 킴 받고 쉬세터 중우희 성공 터치아웃. 네, 레프트 중우희 선수. 네,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우희 선수는 원래 선발 선수는 아니었는데 원래 팀에 있던 선발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기고 김연경 선수와 라슨 선수가 둘이 함께 뛰지 않고 한 명만 코트에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이제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선발로 나가는 경기가 많아졌죠. 앵글샷 공격 성공했을 때는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놀라면서 좋아하죠. 가오이 선수가 이동 공격을 성공하고 그리고 킴의 블로킹. 예. 그러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어요. 就是死死的盯住啊，这个球，副攻跑背后，那主攻就是死死的盯住。你看他这个球也是非常有经验，脚下跟的非常快的。 그리고 여기서 직선 공격 성공. 오, 여기서 슛세터랑 너무 잘 맞았죠. 오, 엄청 멋져. 前排两排的这个拦网的这个点，徐安景找的是非常的准。 여기서는 연타로 살짝 넘겼는데 상대팀이 못 받았어요. 김연경 선수도 놀란 것 같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졌던 플레이. 다시 또 넘어왔어. 이때 CC가 받고 슛세터. 그 다음 쭈이 성공. 슛세터에 그 앉으면서 하는 토스. 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쉬세터가 또 굉장히 또 유망주예요. 네. 딩샤의 뒤를 이을 선수 이렇게도 또 보고 있더라고요. 딩샤는 국가대표 세터거든요. 상하이팀의 주전 세터였던 미양 선수가 은퇴하면서 쉬샤오팅 선수가 올해부터 주전 세터가 됐거든요. 올해 열린 중국 국내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베스트 세터, 그 다음에 MVP로 선정이 됐어요. 이 배구 선수권 대회는 비주전 선수 위주로 진행이 되는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이 팀은 주전 선수 반, 비주전 선수 반 이렇게 내보내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쉬샤오팅 선수뿐만 아니라 까오이 선수, 짱위천 선수는 베스트 센터상을 수상을 했고 왕스턴 감독이 베스트 감독상을 또 수상했어요. 중우의 스파이크 서브 멋있다. 서브 에이스. 그 다음에 또 중우의 스파이크 서브에 이어서 팀의 터치와 득점. 反击打得很快啊，速度。身体冲着斜线上，然后最后就是照着蔡雅倩的这一点来往，拐弯打这个直线，造大手出击。 그다음에 이 마지막 한 점은 정말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봤어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네, 중우의 공격. 상대에서 다시 넘어온 공을 왕립에 받고 CC가 멀리 이어줬어요. 킴이 달려가서 득점. 예. Yeah. 이게 킴이다. 와. 其实就是很多年轻队员，咱们一定要学，就是你越是进网的球，人越要踩到这个球底下，不能因为进网我不敢往前去上，那你根本没法处理。 경기 후에 반응을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장면을 굉장히 너무 멋지게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2세트 시작하고 석점을 내리내주다가 CC가 드디어 득점. 그 다음에 김연경 선수가 서브하면서 연속 득점이 시작됐어요. 从第一局的开局就一直在追发裴文涵。对，那么又到了金元锦这一发球轮次，又找你。 네, 여기도 또 명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넘어온 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뛰어가서 중우이가 받고 김연경 선수가 다시 보냈어요.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는데 블록킹 득점을 냈어요. 여기서 웬일이야. 这样对这球非常顽强啊，金元锦单手一捞之后，整支队伍为了这个球大范围的跑动，回来之后还单人拦网，拦住了这个孙杰的进攻。 네, 이 수비에 대해서 김영의 이 볼 감각, 쩔어 우리 경이, 영원히 킴을 믿을 수 있어. 여기 또 나오네. 유행어인가 봐요. 네, 이 플레이를 할 때 네, 김연경 선수와 쉬세터 간의 호흡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联赛初期的时候，我们经常就在场上，当时我也提到，就是给他的还是高，因为他是打快的。这个韩国的队员，你韩国国家队整个打的也都是非常速度非常快、很平的，他不打那种很高的那种球的。所以你像不同的攻手，他要什么样的球，一定要明确。作为二传来讲。 所以现在也是确实很明显啊，感觉这种反击中给到金元景的球也是弧度压的是很低的。 네, 댓글에 작전 타임도 같이 들어보자고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이 작전 타임을 들은 해설진의 반응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王仁腾指导也是要照顾新加入上海队不久的这些掌握上海话不是很好的队员，所以在暂停中我们也是听到在用普通话沟通啊。相信过不了多长时间，可能暂停中就是大家还是就能听到，就完全都是上海话了。 아마 끝에 살짝 쉬세터하고 얘기할 때 그때 아마 상하이 사투리를 쓴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동점이 됐다가 다시 점수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또 작전 타임을 합니다. 이 세트 마지막에 양 팀 다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듀스까지 갔다가 왕립의 연결, 중우이 터치아웃. 네, 이렇게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3세트 초반에는 블록킹 득점이 쭉쭉 나오고 중우이 디그, 쉬세터 연결, 김 득점. 쉬세터 이렇게 안아주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이런 1대1拦网的话，金元锦，那这种进攻非常轻松啊。 여기도 쉬세터, 김연경. 근데 이후에 역전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정말 분노의 스파이크.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또 올라갔죠.
打出去，打出去之后，我们听见江景自己也是发泄式的怒吼啊，长舒一口气。对，队员也是。机会终于是出来了。김연경천세터왕인디왕인디선수여기서네이거뭐라고소리지르는데너무귀여워가지고아우귀여워네중우이선수의블로킹으로다시동점까지따라갔어요네중우이선수가블로킹성공하고킴에게달려갔죠네여기서왕리베가받았는데튕겨나갔죠그래서중우이가멀리줬는데여기서왕인디가이야이걸득점을시켜가지고왕인디선수자신도엄청놀랐어요지금내가이걸하다니얼마나짜릿했을까요와천세터킴이게들어간줄알았는데다시왔어와그래서다시천김성공천세터되게칭찬해주고있죠그다음에셋포인트에서쉬세터김터치아웃으로경기를끝냅니다경기가점점더재밌어지고있어요네오늘영상은여기까지고요저는다음영상으로또올게요